그 요새 그거 있어요. 그 물 마시게 하는 어플이 있어요. 저도 올해 목표가 물 자주 먹는 거여가지고 그걸 유료로 돈을 받았는데 30분에 한 번씩마다 유병재님 물 드셔야 됩니다. 유병재님 물 드실 시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은 자주 먹는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건강도 안 해서 스트레스 받아요. 유병재님 좋게 하는 어플을 또 다운받으세요.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물 드셔야 됩니다 하다가 알았어! 좀 그만 먹어 하는 어플도 있어요? 그만 먹게 해주는? 그만 먹게 해주는? 그만 먹게 해주는? 어차피 안 깔 거잖아요. 네, 그 어플보다 네가 있지 않나요? 안 깔 거 왜 있냐고요? 아니, 가장 좋아하는 어플보다 뇌에서 지령이 떨어져 그만 먹는 내 말도 안 들으면서? 내 말 좀 들으세요, 내 말 좀 들으세요. 내 인내심이 너무 좋아. 내 말 좀 들으세요, 내 말 좀. 어딜 지금? 아, 좋은 어플이다. 이제 다음 주 좀 넘으면 네. 이제 새 차 나온대. 뭔가 새 거라는 느낌? 새로운 마음. 새로운 마음으로. 그 뭔가 자동문으로 이렇게 그 타고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부러웠었어요. 아, 데뷔 때? 예. 수동문! 예,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했었는데 눈물이 제일 커. 차량이 비탈에 주차되어 있으면 맞아. 내리려면 엄청 안 열려요. 미친 듯이 끌어당겨야 돼. 네, 맞아요, 예. 맞아요. 아! 내리려면 엄청 안 열려요. 아! 미친 듯이 끌어당겨야 돼. 그게 별 게 아닌데. 별 게 아닌데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한 편리함의 그냥 차인데 나도 자동문으로 열고 내리고 싶다라는 그냥 연습생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오래된 차였거든요. 이제 성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형 저희가 열심히 해서 형 꼭 새 차로 해서 우리 같이 스케줄 나가요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좀 더 둘만의 또 의미가 있긴 합니다.